안녕하세요.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최현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바로 그 의학 정보 이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분들을 또 자리에 모셨는데요. 시작도 하기 전에 스튜디오가 꽉 차서 든든한 기분이 듭니다. 우리 강원도의 자랑이죠. 원주 DB 프로미 두 농구 선수를 모셨습니다. 됐습니다. 조현승은 와이드 오픈 기회 왼쪽에 터박, 오른쪽에 터박 떠들었어요. 그 이름 두경민 선수입니다. 김종규, 두경민 선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학 정보 전달해 주실 송창수 외과 전문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농구 좋아하세요? 네, 학생 때는 점심시간마다 나가서 열심히 농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켜보는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 분 뵈니까 또 오늘 너무 부럽습니다. 지난 시즌이 좀 아깝게 일찍 끝나서 좀 아쉬움도 크셨을 텐데 이번 시즌은 어떻게 시작은 하나요? 네, 일단은 일정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아마도 무관중 경기로 해서 아마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즌 중간에는 또 농구 선수들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팀 닥터가 좀 있는 편이고요. 팀 닥터 위주에 돼서 이제 뭐 식사나 이런 것도 영양사분들이 계셔서 그런 식사나 이런 음식이나 운동에 이제 보강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받고 있는 편이에요. 일반인 분들하고 다른 스케줄로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인 부분을 아마 소화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즌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두 선수분들의 건강 관련 팁도 오늘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오늘의 주제가 이 두 분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관심도 있으실 것 같은 주제거든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하지정맥류입니다. 저는 사실 저희 엄마도 이 질환이 있으셨고 해서 아주 낯선 질환은 아닌데요. 예. 두 선수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개인적으로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이제 어떤 질환인지는 이제 자세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럼 아직 이제 경험이 없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두경민 선수는요? 학창 시절에 이제 선배 한 분이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간단한 수술을 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때 좀 접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와닿거나 이런 부분은 겪어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인가요? 그 사람의 몸에는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피를 전달해 주는 동맥과 다시 심장으로 피를 보내주는 정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심장으로 피를 돌려보내는 정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망가지면서 그 혈관이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밖으로 지렁이처럼 울퉁불퉁 튀어나오게 되는 질환을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리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온몸의 혈관에 다 생길 수도 있는데 주로 그 하지 쪽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정맥류라는 병명을 붙였고요.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피가 중력 때문에 아래 뭐 쏟아지는 그 힘 때문에 다리에 있는 혈관이 가장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네. 사람의 정맥은 그 피부 쪽에 흐르는 표층 정맥, 그 다음에 근육 쪽으로 흐르는 심부 정맥,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관통 정맥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맥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정맥 안에 판막이라고 해서 일종의 체크밸브 형식을 지닌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브가 피가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중력 때문에 쏟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밸브가 망가지면서 피가 아래로 역류하게 되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혈관이 늘어나고 망가지는 것을 하지정맥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밑에 내려왔던 피도 다시 심장으로 잘 올라가야 하는데 중력의 힘에 의해서 잘 못 올라가는 그렇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리에 내려왔던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리 근육의 힘이 중요하고요. 네. 그게 짜주는 힘으로 올라가기만 해야 되죠. 한 방향으로. 근데 밸브가 망가지고 나면 피가 올라가다가 다시 밑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서 계속 올라오는 혈액과 위에서 계속 쏟아지려고 하는 혈액 때문에 그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그러면서 혈관이 망가지는 거죠. 네. 그럼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방금 경민이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선배가 하지정맥류를 겪었다 그랬는데 분명히 그러면은 나이도 어리고 근육량도 굉장히 이제 있었을 텐데 그 하지정맥류가 왔다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주로 물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일종의 노화가 원인으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젊은 분들한테서도 정맥류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원인이 이제 유전적인 원인입니다. 역시 유전이 제일 세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수 있고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따졌을 때는 정맥류가 안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으시죠. 하지만 이제 꼭 운동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오랫동안 부동자세를 취해야 되실 때도 많고 그다음에 얘기한 대로 그 가족 중에 혹시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시거나 여성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호르몬 영향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어떤 영향이 가장 클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뭐 꼭 남성뿐만이 아니라 결국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직업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네. 그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네. 뭐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종아리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고 결국 그 다리에서 심장으로 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장시간 서서 근무를 하거나 앉아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일을 못하겠죠. 그 펌프 작용이 안 되니까 피가 잘 못 올라가고 또 그 자세 때문에 자꾸 피는 밑으로 쏟아지려고 하고 하다 보면 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하의를 신잖아요. 네. 예, 그걸 혹시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저 여자분들이 많이 생기는 원인 중에도 이제 하의힐이 있는데 하의힐을 아무래도 신고 계시면 종아리 근육이 잘 안 움직이겠죠. 아무리 네, 아무래도 힘이 안 들어가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펌프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네.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여자분들이 타이트한 옷, 이 골반과 허벅지 쪽을 꽉 조여주는 타이트한 옷을 입고 다니시면 혈액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맥류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밖에 말씀하신 말고에 대해서 하지정맥류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들은 또 다른 부분들도 있나요? 배 안에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 그러니까 다리에서 결국 배 안에 있는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그거를 방해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비만, 특히 복부 비만, 네. 그다음에 아까 임신도 이제 결국 그런 같은 얘기고요. 변비가 심한 분들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너무 힘을 많이 주시다 보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외상이나 감염에 의해서 혈관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런 직접적인 외상 때문에 정맥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까 유전적 요인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원인을 한번 체계적으로 짚어볼까 봐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유전이 하나의 원인인데 하지정맥류 환자들의 80%에서 가족 중에 한 명 이상 하지정맥류가 유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별인데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대표적인 왜 그럴까요? 네, 대표적인 원인이 임신입니다. 임신 시에 이제 초기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3개월 이내에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임신에 의한 호르몬 변화로 혈관이 약해지는 효과 때문에 임신 초창기에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말기에는 임신 후반기에는 장웅이 아무래도 커지다 보니까 배 안에 혈관을 누르게 되겠죠. 특히 이제 누워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 자궁에 의해서 배 안에 혈관이 눌리면서 혈액 흐름이 방해를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정맥류가 많이 생기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임신 과정에서 생겼던 정맥류 같은 경우는 조금 일시적으로 생긴다고 봐서 출산하고 나면은 저절로 회복되기도 하나요? 네,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제 아들한테도 이게 부모가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이게 가지고 있으면 제 아들한테도 혹시 영향이 있는지? 그거를 사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네.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엄마 쪽 유전자에서 유전이 되는 걸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엄마 가족 중에 하지정맥류가 네.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 제가 제일 위험해요. 저희 어머니가 있으셨거든요. 네.
관리를 하시는 사실 경민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운동량도 많고 잘 뛰어다녀서 경민이 아들은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걱정은 안 없을 것 같아요. 저게 바로 이제 하지 정맥 상황인 거죠? 예, 제일 가벼운 상황이죠. 일단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모세혈관 네. 확장증이라고 해서 네. 제일 초창기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정도의 하지정맥류인 상황도 치료를 요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하지정맥류는 그 진행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아주 가벼운 뭐 작은 혈관의 질환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좀 더 심부정맥 쪽에서 복제정맥이라고도 하는데 그 정맥에서 역류가 이미 시작이 돼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일부가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뭐 가벼운 겉으로 보기에 가벼운 아니면 증상이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꼭 검사를 통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막연히 저렇게 이제 피부 밖으로 저런 정맥류가 보인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저게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가 아닌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 정맥류 하면 단순히 미용적으로 보기 싫다. 그래서 이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하지만 하지 정맥류는 미용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꼭 초기에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육안적으로 저희가 이제 왼쪽에 보이는 거는 약간 거미줄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뭐 거미양 모세혈관 확장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망상정맥이라고 해서 그 두 개의 차이점은 그 혈관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크게 사람의 혈관은 이제 아까 표층, 심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그 좀 더 자세히 나누면 피부 진피, 그 다음에 진피 밑에 있는 지방층, 그 다음에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 이렇게 그 깊이별로 나눠지는데 왼쪽에 보이는 모세혈관 확장증 같은 경우에는 진피 내 가장 겉에 있는 작은 혈관이 늘어난 거고 망상정맥 같은 경우에는 그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 내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서 네.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희 망상정맥 같은 경우에는 좀 육안으로 보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게 혹시 그러면은 통증도 같이 수반을 하는 건가요? 사람에 따라서는 저렇게 뭐 꼭 망상정맥이 아니라 모세혈관 확장증 정도로도 그 부위에 뭐 칼로 애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고 네. 또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도 저 망상정맥 같은 경우는요. 저도 저렇게 핏줄이 잘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핏줄이 잘 보이는 거랑 상관이 있나요? 잘 보인다는 건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네. 피부가 얇다 보니까 그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이 조금 확장이 돼 있을 때 잘 보이죠. 사실 네. 또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많이 하시면 우리 김정규 선수도 팔에 정맥들이 많이 울퉁불퉁 튀어나오시잖아요. 네, 아 저도 잘 보이거든요. 네. 저도 무척 잘 보이는 편이어서. 그래서 그게 보인다고 해서 네. 다 정맥류는 아니고요. 아. 정맥류의 특징은 보통 이제 약간 구불구불한 아. 혈관이 경이 선수도 와서. 잘 보여요. 정맥류 잘 보려고 힘을 주더라고요. 이거 잘 보이고 안 보이고는 실질적인 이 정맥의 건강과는 상관은 없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쭉쭉 뻗은 혈관이 잘 보이는 거는 정상. 이 육안으로 봤을 때 울퉁불퉁한 게 보이는 그게 가장 심한 건가요? 아니면 육안으로 봤을 때와 심한 정도는 또 다를 수 있나요? 육안으로 어떤 상태냐 보다는 이제 나중에 검사를 통해서 혈관에서 피가 역류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또 어느 정도 큰 혈관, 특히 심부혈관에서 역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러면 하지정맥류라는 부분이 생겼을 때 핏줄이 잘 보인다던가 이런 증상 말고 어떤 초기 증상이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게 제일 빠를까요? 어떤 시점에 제일 찾아가는 게 빠를까요? 보통 정맥류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다리가 무겁다는 거예요. 아. 조금만 걸어 다녀도 다리가 묵직하다. 실제로 결국 늘어난 혈관에 피가 많이 차 있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래주머니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다리에 매달고 있는 것처럼 다리가 묵직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리가 아프다. 또 다리가 붓는다. 네. 다리가 저리다. 이 정도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고요. 네. 사실은 그거 말고도 다리에 생길 수 있는 다리에서 호소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증상이 정맥류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발이 뜨겁다, 차갑다, 시리다 이런 분들도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과 왜 정맥류가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정맥류 치료를 했을 때 옛날에는 이거 무슨 정맥류 증상이야라고 생각했던 증상들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지금 화면에서 보면 색소 침착 이것도 정맥류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정맥류를 치료 안 하고 지나갔을 때 결국 말기에는 혈관에서 자꾸 이렇게 혈관이 약하다 보니까 출혈이 자주 생기거든요. 쉽게 멍이 들고 그 피가 났던 피 안에 있던 철 성분들이 이렇게 피부에 침착이 되면 저런 식으로 갈색으로 네. 색소 침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피부 염이 잘 생겨요. 결국 혈액순환이 안 좋다 보니까 피부에서 자꾸 염증이 생기고 좀 더 심해지면 피부가 궤양이 생기면서 심하게 변형이 백색 변형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퇴행은 결국 암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그 궤양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거기서 피부암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행한다면 심각한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질환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제가 이런 느낌이 있다 해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정맥류의 자가진단법은 사실 육안적으로 좀 전에 보셨던 여러 가지 뭐 모세혈관 확장증이든 심한 복제 정맥류든 눈으로 보이는 정맥류가 있으면 바로 진단은 가능한 건데 그것이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좀 보존적인 치료를 할 거냐 수술적인 치료를 할 거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검사를 통해서만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병원을 혹시 가게 되면은 뭐 어떤 검사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검사는 초음파 검사인데 일반 초음파가 아니라 이제 도플러 초음파라고 해서 그 혈액의 흐름을 측정하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맥이 망가져서 피가 자꾸 쏟아지는 역류하는 정도를 초음파로 찾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위에서 그 판막이 망가져서 역류가 있는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어디까지 영향을 받아서 정맥류가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나요? 일단 그 정맥류 환자가 오게 되면 아까 얘기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치료 방법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일단 수술이 아닌 비수술 방법 치료를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증상이 검사 결과가 심하시면 바로 이제 수술적인 요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좀 이렇게 압박 그런 스타킹 같은 거를 많이 신거든요. 요즘에 그런 게 이제 언더웨어로 많이 나와서 이제 신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압박이 돼 있는 것들은 오히려 그럼 안 좋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압박 압력이 너무 심하면 피부 쪽으로는 표재 정맥이 오히려 눌려 버리니까 혈액 순환이 더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주로 혈관 경화요법은 이제 모세혈관 확장증 아니면 뭐 망상정맥 정도 이렇게 좀 작은 혈관들을 치료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혈관 안에 이 혈관을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약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서부터 혈관이 손상을 입게 되면 그 후에 이제 스타킹으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혈액 흐름이 없어지면 그쪽으로 늘어나 있던 혈관이 쪼그라들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건데 보이는 부분적인 혈관을 없애주는 보존적 요법입니다. 가시적으로 볼 때는 확실히 그 얼룩덜룩하던 게 사라지기는 했네요. 치료 효과가 제법 좋은데 문제는 네. 저 작은 혈관에 주사를 찔러서 약을 정확하게 투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 그래서 대복제정맥 발거술이라는 거는 이제 망가져 있는 혈관을 우리가 꼬챙이 같은 그 기구를 이용해서 꿰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묶어준 다음에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확실한 치료 방법이긴 한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리에 상처를 좀 크게 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많이 싫어하시는 방법이라 사실 시행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말짱이 들어있는 정맥을 한 가닥을 그냥 다 뽑아버리는 게 네. 그래도 이상은 없나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항상 그 얘기를 질문하시는데 네. 그 표층 정맥으로 흐르는 혈액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육 속에 있는 심부 정맥으로 90%의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네. 그
피부 쪽에 있는 혈관의 일부가 수술적으로 제거가 됐다 하더라도 혈액 흐름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네. 또한 겉으로 흐르는 혈관들도 서로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요만큼이 없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요즘 환자들이나 저런 분은 수술을 할 때 선호하는 수술이나 이런 치료법이 따로 있나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 또 고주파를 네. 이용한 방법, 그다음에 의료용 본드를 이용한 방법, 그다음에 혈관 경화요법도 최근에 수술 방법처럼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레이저 치료술이나 뭐 고주파나 다른 치료 방법들의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 망가져서 치료를 해야 되는 혈관을 이제 수술방에서 준비를 해서 그 혈관 안에다 레이저든 뭐 고주파든 뭐 의료용 본드든 경화제든 혈관 안에 넣을 수 있는 기구를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목표 지점에서부터 그 혈관을 치료를 하면서 제거를 해주면 그 혈관이 나중에 이제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혈관을 손상, 인위적으로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는 열로 태우는 거고, 고주파도 마찬가지 열이긴 한데 조금 저열로 태우는 거고, 의료용 본드는 안에 채워서 막아버리는 거고. 그럼 혹시 그 환자들이 그렇게 뭐 시술이든 수술이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좀 특별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얘기했던 그 수술 방법들은 사실 수술하고 나서 일상생활이 바로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조심하실 거는 없는데 아무래도 수술을 하셨으니까 과도한 운동, 그다음에 뭐 음주, 그다음에 혈관을 어쨌든 쪼그라뜨려서 막히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시는 이런 거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 때문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법을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장 관심을 갖고 보실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다리 근육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 오랫동안 서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자주 다리를 움직여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앉아 있을 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자세도 안 좋고요. 여자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이힐 너무 많이 신지 마시고 네. 꽉 끼는 옷 안 입으시는 게 좋겠고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쉬실 때 다리를 조금 올려놓으시면 그 중력에 의해서 피가 잘 심장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예방에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저는 평소에 다리를 진짜 잘 꼬고 있는 편인데 진짜 습관을 고쳐야 돼요. 제가 측만증이 좀 심해가지고 양쪽 다리 아기가 좀 달라서 자주 다리를 꼬게 되거든요. 이 다리를 혹시... 이렇게 꼬으면요. 이 반대로도 꼬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근육이 낮아지고 꼬는 자세 자체를 안 하셔야 돼요. 꼬이는 순간 정맥이 눌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확실히 한 자세를 오래 하면 좀 저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증거인 그렇죠. 거죠? 종아리 이런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이 운동을 추천해 주시는 운동이 있을까요? 운동선수시니까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여기서 좀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카프레이즈나 이게 뭐 체중을 실어가지고 종아리 운동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스쿼드 자세겠죠. 오늘 두 선수 나와주셨는데 소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운동선수들도 되게 많은 부분을 오늘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운동법이나 예방법을 저희조차도 못했던 다리 꼬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오래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배울 수 있는 계기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아까도 이제 자료 화면 되게 많이 봤지만 걸리면은 이게 정말로 이 뭐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습관도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들었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주 개인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송창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를 단순히 미용적인 목적, 질환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이고 결국 그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네. 질환임을 네. 잘 인지하셔서 초기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DB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족부 질환에 대해서 두 농구 선수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